시청자 여러분, 군론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군대 패션계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진보한 디자인은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디자인은 외면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군대 패션은 일명 활동복이라고 부르는 군대 체육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군대 체육복의 최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패션을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션계와 방송계를 넘나드는 감각적 디자이너 하상백 심사위원, 그리고 남자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자 중에 남자 홍석천 심사위원, 마지막으로 열정 앞에 나이란 없다 UV 코디 할머니 황복순 심사위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쇼를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군대 체육복은 일명 떡볶이라고 불리는 군대 체육복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장병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떡볶이를 연상시키는 비비드한 다홍빛의 강렬함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소매와 카라, 상의 밑단에 남색을 배치해 남성성을 살린 치밀함. 거기에 군용 양말과 나이스 활동화까지 걸치면 멋스러움이 배가 됩니다. 야, 역시 빈티지라 그런지 상하의 컬러톤 자체가 숙성된 느낌, 그리고 좀 완성도 높은 파이핑 기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두 번째 군대 체육복은 2000년도 초반에 보급된 체육복으로 일명 태권브이라 불리는 2세대 군대 체육복입니다. 떡볶이 체육복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절, 혜성처럼 등장해 전국의 옷 내무실에 파란을 일으킨 대단한 디자인입니다. 프러시안 블루의 주 컬러에 가슴 부위에 태권브이를 연상시키는 프린트가 특징으로 시대를 앞서간 역작이지 않습니까?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저 네이비 컬러에 아주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남성적인 느낌을 좀 더한 듯한 저런 컬러 블러킹의 디테일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세 번째 군대 체육복은 2000년대 중반에 보급된 일명 오렌지라 불리는 3세대 군대 체육복입니다. 떡볶이 컬러보다 톤이 다운돼 한층 더 상큼한 오렌지 컬러로 변했으며 심심했던 어깨 부위에 다크 네이비 포인트가 추가되어 훨씬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발전했죠. 보기만 해도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이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군대 체육복 시장의 왕자로 군림하고 있는 쥐돌 또는 비둘기라고 불리우는 군대 체육복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생쥐를 연상시키는 라이트 그레이 컬러에 포인트로 네이비 컬러를 배치한 센스가 엿보이죠. 거기다 혹시라도 시판되고 있는 트레이닝복과 헷갈릴까봐 육군이란 글씨까지 새겨놓는 친절함까지. 정말 대단한 디자인 아닙니까? 언제 입어도 때가 탄 듯하고 아무리 입어도 때가 타지 않는 듯한 이런 컬러 팔레트에 아주 상큼한 그린 컬러와의 매치, 아주 완성도 높은 스타일이 아닌가. 아주 건강한 그 젊은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네요. 자, 모든 군대 체육복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떡볶이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손목에 이 광택이 참 특이한데요. 비결이 뭐죠? 아니, 소매 광... 네. 아니, 또 코 딱... 보급용으로 다 휴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 휴지 이상한 데다 쓰고 코를 여기다 닦고 야, 좀 빨아가지고 오라. 야, 이 방송하고 있는데 더럽게... 네, 이거는 광택이 아니고 지코입니다. 다음 질문 주시죠. 황복순 심사위원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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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 왜? 질문해 주십시오. 그 오렌지 자크 끝까지 써 올렸으면 좋겠어. 이 오렌지 체육복에 자크는 끝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건 짬밥의 상징이기 때문에 짬새끼들은 지퍼를 끝까지 올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 그냥 주무세요. 할머니! 다음 심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 쥐돌이 말이죠. 저 배바지 말고 저 상의를 좀 밖으로 내서 그 전체 핏을 좀 보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윗도리를 빼는 것도 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짬밥이 안 되는 짬밥 찌끄러기들은 좀 올려서 쪽으로 다 쏠릴 때까지 갈비뼈 여기 세 번째 갈비뼈까지 다 올려가지고. 와우. 홍석천 씨. 그만 보십시오. 영감! 네이비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되게 특이한데요. 우리 떡볶이는 태권브이가 연상되는 그 디자인으로서 생활복으로 아주 최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땀 배출, 그 흡수가 전혀 안 되는 패브릭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리고 오렌지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단점을 아주 교묘하게 가릴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드랍 숄더에 컬러 블락킹이 있어서 어깨가 좁은 사람도 아주 넓어 보이고. 저 쥐돌이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우리 신세대 사병들의 취향을 고려했는지 이 밑에 고무줄 밴드를 없애서 통풍도 잘 되고 활동복으로 최고 점수를 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너무 보급품을 강조한 듯한 육군의 이 프린트가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군대 체육복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은 우승하게 되고 나머지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렌지 체육복과 태권브이 체육복은 탈락입니다. 두 분은 작업을 가셔도 좋습니다. 뭐 ㅅ 야 너 ㅅ이니 지금? 뭐 ㅅ 개념을 상실 안 ㅅ이라 그랬어 나한테 지금. 자, 이제 이 위엔 떡볶이와 쥐돌이 두 디자인이 남았습니다. 짬의 상징 떡볶이 체육복. 그리고 오늘 하루 작업을 빠지기 위해 군 러너웨이를 나온 일병새끼. 떡볶이 대 쥐돌이, 쥐돌이 대 떡볶이. 이 중 한 디자인은 우승이고 다른 디자인은 탈락입니다. 오늘의 런웨이 우승자는 떡볶이 체육복은 군 런웨이를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떡볶이가 군 러너의 최고의 체육복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태양초 고추장으로 만든 신당동 떡볶이처럼 비비드한 다홍빛 컬러와 센스 있는 디자인이 우승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떡볶이 체육복이 짬의 상징이 된 게 아니었나 싶고요. 또 다음엔 어떤 디자인이 우리를 놀라게 해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